사업계약 파기 문제로 5년간 소송전을 벌인 끝에 상대방을 청부살해한 건설업체 사장 등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7개월간의 노력 끝에 피의자 모두를 구속시켰는데요. 김수진 기자입니다. 어딘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남성. 잠시 뒤 갔던 길을 되돌아 황급히 뛰어가고 뒤이어 다른 남성이 비틀거리며 쫓아가다 쓰러지고 맙니다. 무술인 출신의 중국 동포 김모 씨가 건설업체 사장 이모 씨의 부탁을 받고 또 다른 건설업체 사장 K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하는 겁니다. 이 씨는 K 씨와 토지 매입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가 어긋나자 민사소송을 제기해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K 씨의 항소로 2심, 3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5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5년간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K 씨의 소송을 대리하던 직원 홍모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김 씨에게 지시를 내렸지만 홍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종적을 찾기 어렵게 되자 K 씨로 범행 대상을 변경했습니다. 김 씨는 약 4개월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등 K 씨의 사무실 일대를 배회하며 기회를 엿봤고 지난 3월 20일 퇴근하는 K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 씨의 부탁을 받아들였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일대 CCTV 120여 대를 분석해 김 씨를 붙잡았으며 이 씨와 김 씨, 또 두 사람을 소개해준 또 다른 이모 씨 등 3명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뉴스와이 김수진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 동포는 약 58만 명, 우리 인구의 1%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우원춘 사건이나 이번 청부살인 사건처럼 조선족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전체 조선족이 눈총을 받는 상황인데요. 성혜미 기자입니다. 한국인보다 중국 동포가 더 많이 사는 서울대림역 8번 출구 주변. 직업 소개소가 줄지어 있고 벽에는 구인 광고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171만 명. 이 가운데 조선족이 약 58만 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족들은 건설 현장, 공장부터 식당 종업원, 육아가사 도우미, 간병인까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섞여 살다 보니 중국 동포 간의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사건은 물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조선족 우원춘 사건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원춘 사건은 조선족은 물론 국내 외국인 혐오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영화 황해와 신세계에서 조선족을 잔혹한 청부살인범으로 그렸는데 실제 조선족이 청탁을 받아 건설사 사장을 살해한 사건을 경찰이 밝혀냈습니다. 중국 동포들은 청부살인 사건으로 반조선족 감정이 더 깊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성임입니다.